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요즘 마동석의 범죄도시 3편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야에서 그 마동석의 근육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거 시뮬레이션적으로 이제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머슬이라고 하는 기능, 시뮬레이션 기반의 머슬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너무 좀 까다롭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 말고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포즈 에디터라고 하는 걸 활용하는 건데요. 그건 이제 블렌드 쉐입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이 스킨 웨이트라고 해서 이제 웨이트 값을 이용해서 그 형태를 이제 보정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조금 뛰어넘은 형태 변형을 이 포즈 에디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포즈를 조정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캐릭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사람 형태의 오브젝트 휴먼 바디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살색이긴 하지만 기본 형태의 기본 재질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인트의 변형에 따른 형태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조인트가 필요해요. 리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 항목에, 이제 리깅 항목에 퀵 리깅을 좀 이용하도록 할게요. 스켈레톤 부분에 퀵 리깅이 있고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사람 형태의 오브젝트라고 하면 오토 리깅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머리와 팔꿈치와 손목 이런 부분을 잡아서 리깅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움직여 보게 되면 관절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뭔가 부정확한 걸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 이퀵 리깅 메뉴에 스텝 바이 스텝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단계별로 좀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 그리고 그 다음 위에 단계 스켈톤 리그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우게 되면 이 하이 항목들이 다 지워지게 돼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유저 얼라인먼트 투 오브 가이드라고 해서 여기 관절의 위치를 지정하는 그런 기능 이 위치를 지정해 주는 가이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이드를. 그래서 가이드를 위치에다가 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 어깨 부분, 머리 부분, 목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척추 부분도 적당한 간격으로 맞춰주고요. 팔꿈치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손목 부분도 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만 맞춰줬는데 왼쪽도 동일한 위치에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유저 얼라인먼트 투 가이드에 여기 미러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뭐큰 이슈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3번을 마무리했으니까 4번을 크리에이트 해주면 여기 이 가이드의 위치대로 조인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지금 상태는 스키닝이 안된 상태라서 마지막에는 스키닝 업데이트 크리에이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스킨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리깅된 형태를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포즈 에디터를 이용해서 약간 근육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근육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선 스켈톤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소스에서 None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인트 형태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포즈 에디터 사용하기 위해선 여기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항목에 있습니다. 포즈 에디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 창을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이 포즈 에디터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조인트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변형을 원하는 조인트. 어떤 변형에 의해서 어떤 오브젝트가 어떻게 변할지. 우선 대상이 되는 조인트를 선택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팔꿈치에 있는 이게 이렇게 접혔을 때 여기 있는 이 이두박근이나 삼두박근 어깨 이렇게 근육이 변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인트의 변형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이 조인트를 선택을 하고 크리에이트 포즈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뉴트럴 뭐 기본 형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특정 포즈를 변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변형을 해줍니다. 이 정도 위치일 때 어떤 변형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요. Add 포즈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블렌드 쉐입 관련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설정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Create 포즈 쉐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 항목이 나오게 되고요. Edit라고 활성화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이만큼, 이 조인트가 이만큼 돌아갔을 때 변형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버텍스 선택해서 변형을 해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브러쉬 툴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여기 스컬프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스컬프트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랩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랩이 어딨니? 네, 여기서는 저도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그랩. 하여튼 요거 이 스컬프팅을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고요.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명령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랩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잡고 당기는 이런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형태 변형을 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 부분도 약간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두 부분의 부분, 그리고 겹쳐지는 살의 형태감도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팔꿈치에서 어떤 힘을 줬을 때 생겨지는 이제 근육을 이제 어떻게 보면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보통 이제 블렌드 쉐입을 사용 안 한다라고 하면 뭐 다른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형태로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 블렌드 쉐입 기반의 포즈 에디터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원하는 형태의 이제 근육의 느낌을 만들었어요. 여기 팔꿈치도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는 같이 변형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부분도 조금 더 튀어나오게끔 뾰족하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부분이 뾰족해야 되거든요. 둥글게 되면 안 예뻐요. 네. 스컬팅 같은 경우는 시프트 키를 이용해 되면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랩에 관련된 부분 너무 겹쳐져 있다라고 하면 부드럽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 에디트를 더 이상 완료를 했다라고 하면 에디트를 해제하게 되면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 조인트 선택해서 처음 상태 돌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처음 상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회전 값만큼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포즈 에디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각각의 관절에 있는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뭐좀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가슴 쪽에 근육을 만들어 보고 싶다. 보통 팔꿈치 같은 경우는 그 부분까지는 영향을 안 받잖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 변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조인트가 이렇게 구부러져 좀 힘을 주게 되면 여기 있는 가슴 쪽 근육을 좀 발달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저도 그중에 대한 조회가 그렇게 깊진 않아서 네 아무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인트의 변형을 지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Create Pose Interpolation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이만큼 변형했을 때 어떤 형태 변형이니까 이 상태에서 Add Pose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형된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아까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블렌드 쉐입을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쪽 근육의 그런 발달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어깨, 아니, 뭐냐, 쇄골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해주고요. 목 부분의 형태도 조금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육에 맞게끔 잘 해주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이 모델링 자체가 이제 근육을 위한 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는 좀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형태 변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맞게끔 형태가 변형되어 있다라고 하면
면의 흐름이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해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줬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에디트 해제를 하고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바깥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처음 상태 돌아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조인트에 의해서 변형되는 근육을 표현해 줬고요. 뭐 여기는 휴먼 IK에 있는 컨트롤로 변환을 하게 되면 컨트롤 리그로 변형하게 되면 다시 이제 컨트롤 이용해서 IK 핸들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부르게 되면 2두 박근과 3두 박근이 그리고 안쪽으로 하게 되면 가슴 쪽 근육과 몰개 어깨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쇄골 부분의 형태가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편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힘을 줬을 때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평소 때 너무 과하다. 뭐 혹시라도 그런 설정을 해놨지만 너무 과한 평소의 상태로 돌릴 경우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용되어 있는 블렌드 쉐입이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인벨러프라고 해서 변형하는 그러니까 적용되는 그 웨이트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 있는 걸 연동하게 되면 뭐 근육인 상태, 근육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간단하게 근육의 효과, 물론 뭐 근육이 출렁거리거나 뭐 표면에서 이제 약간 미끌리는 효과 이런 것들은 이 기능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근육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하실 질문 있으면 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